어느 날 표범 한 마리가 숲속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이 표범은 보통의 표범과는 달리 사냥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표범은 오토바이를 타고 숲속을 달리며 사냥감을 찾았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달리며 사냥감을 발견하면 총을 발사했습니다. 그의 총은 정확했고 사냥감들은 그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는 사냥한 동물들을 집으로 가져와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표범은 자신의 오토바이와 사냥총을 이용해 숲속에서 가장 강력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동물들의 존경을 받으며 숲속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표범은 숲속에서 인간들의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인간들은 표범을 보고 놀라며 그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표범은 인간들과 싸웠지만 인간들의 무기와 숫자에 밀려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간들에게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표범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다시는 인간들과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오토바이와 사냥총을 주며 숲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인간들은 표범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는 다시 숲속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인간들과 동물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